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아드망의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결혼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어제 저녁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하와이 가서 물이 안 맞았는지 이렇게 지금 피부가 오돌돌돌돌돌돌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오돌돌돌돌돌하게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며칠 물 안 맞아서 고생 좀 하다가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된 게 보여가지고 조금 다행이기는 해요. 여행 갔더니 물도 안 맞고 파데도 안 맞고 피부 화장도 안 맞고 그리고 괜히 피부도 타고 한국 돌아오니까 요즘 완전 얼태기 왔어요. 뭘 해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메이크업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는 일단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오늘 패드도 약간 진정에 도움되는 패드를 사용을 해줬어요. 자, 또 한 병 공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제가 여행가서도 이니스프리 블랙티 진짜 잘 썼거든요. 저는 이니스프리 블랙티를 항상 겨울에만 보여드리잖아요. 환절기나. 그래서 여름이나 더운 나라 가서는 진짜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 웬걸? 의외로 잘 맞아가지고 엄청 잘 썼던 템 중에 하나예요. 밤에 써주니까 쫀쫀해지고 다음날 화장도 은근히 잘 먹어서 그나마 얘 때문에 좀 파데가 살릴 수 있었던 제품이지 않았나 싶었고 요즘에 제가 목주름이 너무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이 제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옆에 보이는 내 얼굴이 썩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어떡해. 예전에는 좀 화면 보면 오늘은 좀 괜찮네. 오늘은 좀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썩 그닥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날. 이거는 홈 디바이스 기기거든요. 지금 갈바닉으로 흡수시켜줄게요. 브랜드에서 써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탄력 고주파 관리랑 지금은 갈바닉 관리랑 모공 관리 총 세 가지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써주고 있는데 꽤 마음에 들어요. 보통 디바이스가 다 좋은 건 알겠어. 집에 하나쯤은 놓고 싶어. 하지만 디바이스가 다 각각 출시를 하잖아요. 뭐 갈바닉이랑 고주파랑 모공이랑 세 가지 모드를 한 번에 이 디바이스로 잡았다고 해요. 지금 아침에 써주고 있는 거는 뭐 갈바닉, 화장품 흡수를 높여주는 에어가지고 특히 약간 이런 쫀쫀한 고농축이랑은 엄청 잘 맞아가지고 손으로 흡수시킬 때보다는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이니스프리 크림 거의 다 썼어요. 흡수 흡수 종료 30초 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지만 요즘에 날씨가 엄청 건조하니까 이렇게 이니스프리 블랙티까지 써줬고요. 이니스프리 블랙티 제가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소개하고 물랑이 분들의 약간 찐 간증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침에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저 아침에도 써주고 있는데 오히려 화장이 좀 쫀쫀하게 잘 먹는 느낌이라서 괜찮아요. 이게 빛이나 열에 약한 성분도 아니고 그렇게 부딪히는 성분도 없어가지고 아침에 충분히 써줘도 괜찮아요. 얘는 헤이네이처 제가 제품 개발 중인 톤업 크림이에요. 여행 가서도 톤업 크림 하나만 바르고 다닐 정도로 얘만 써줬거든요. 제가 톤업 크림 개발한다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이 혹시 얘 선크림 기능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SPF 50뿔에 PA 뿔뿔뿔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화장하기 전에도 잘 쓰고 단독으로도 진짜 잘 쓰거든요. 밀림이나 마무리감이 완전 산뜻해가지고 만족도 최고예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약간 화이트 그린 컬러여가지고 붉은기 잡아주기에도 괜찮고 약간 톤 보정을 살짝 해주는 느낌이어서 약간 화이트 그린처럼 밝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뽀샤시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톤업크림 제품 개발해보면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화이트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피부톤이랑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핑크톤으로 올라가면 피부에 뭔가 번쩍번쩍하듯이 인위적인 광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린 컬러로 처음부터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린 컬러에서 약간 화이트로 빠지니까 이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면서 예쁜 거예요. 약간 차르르르하게 도는 이 광이 이쁘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엄청 잘 쓰고 광도 차르르르르 돌아가지고
요즘 제가 페이보릿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정샘물 쿠션인데 얼마 전 올영 세일할 때 새로 구매를 해봤는데 은근히 괜찮은 거예요. 약간 유분감이 돈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제가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기름기가 있다? 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썩 괜찮다. 제가 정샘물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써볼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나쁘지 않아? 하지만 약간 기름기 돈다.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뮤드의 웜 메모리라는 팔레트를 써줄 거예요. 컬러감도 괜찮고 약간 뮤트한 느낌이어가지고 쓰기에 딱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고급스러우면서도 분위기 낼 수 있게끔 연출해볼게요. 핑크 베이지 같은 컬러로 이 안쪽에 있는 쌍꺼풀 라인부터 위쪽에 있는 홀 라인까지 영역을 넓게 잡아서 올라와 줬고요. 언더 쪽에도 같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살짝 이렇게 그림자 음영 넣어주는 게 다시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또 애교살을 너무 밝히지 않고 살짝 음영감만 넣어줄게요. 지금 쓰는 거는 피카소의 208번 A입니다. 조금 더 딥한 컬러. 이번에는 쌍꺼풀 안쪽을 전체적으로 다 채운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눌러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거 아이라인을 따로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섀도우로만 눈의 영역을 엄청 키워줄 거거든요. 이 안쪽도 꾹꾹꾹 눌러서 아래쪽도. 지금 쓰는 거는 펄 브라운인데 스테린 나잇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약간 컬러가 이런 느낌? 오늘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고 섀도우로만 음영 넣어줘서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어볼게요. 위 아이라인 안 그리니까 언더 쪽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은근히 놓치는 부분이 이 눈 앞머리 쪽에 툭 파여있는 몽고주름이거든요. 이 몽고주름은 앞에 거울을 본 상태에서 조금은 인위적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안 해주고 섀도우로만 풀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브러쉬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가장 짙은 컬러 지금 하나만 사용해서 눈 앞머리도 만들어주고 눈꼬리도 만들어주고 언더랑 애교살 음영까지 계속 하나하나 조각 만들어주고 있어요. 눈 모양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만들어준 쪽은 조금 더 볼륨감이 살짝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은은하게 펄 컬러 써주고요. 이건 조에바 238번 브러쉬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몽고주름이 안쪽으로 깊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이 아래가 아니라 이 몽고주름 커브 앞쪽 부분 이쪽을 살려줘야지만 이게 앞트임한 것처럼 이 앞쪽 커브 라인이 예쁘게 잡혀요. 이 앞쪽 라인 쪽 이 커브 부분을 꼭 살려줘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배고픈데 다이어트하는 중이어가지고 저거 오니스트 콜라겐 살짝 먹어줄게요. 속눈썹은 더툴랩의 0952번 써줄게요. 제가 여행가서 살이 조금 쪄서 왔거든요. 결혼식 전에는 다이어트 바짝 한다고 살도 살짝 빼고 두끼도 쭉 빼고 경락도 받고 그래서 진짜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갔는데 하와이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양도 많은 거예요. 그거를 둘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야금야금 붓기가 지금 계속 찌더라고요. 사람 몸에서 이게 붓기가 느껴질 정도면 얼마나 기름지고 진짜 달달하고 짜고 이런 거 엄청 많이 먹겠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얼태기가 온 것 같은데 비행기 안에서도 압박스타킹 계속 신고 괄사로 관리해주고 집에 와서도 괄사로 계속 케어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얼굴형 라인은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몸이 많이 부어있어가지고 조금 속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연말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화장이 조금 진하지 않나.
자, 올 연말에는 좀 고급스럽게 가보겠습니다. 페이스 블러쉬에 랩미스테이 써줄게요. 눈가 바짝 붙여가지고 조금 윤곽을 줄일 수 있게끔 블러셔 영역을 위에서 써줄게요. 이 블러셔 영역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완전 다른데 저는 눈가 쪽에 붙여가지고 아래로 살짝. 딘토의 아이 디파이더 인더 다크라는 여기 그냥 붓펜인데요. 제가 요즘에 뾰루지가 몇 개 올라와가지고 뾰루지를 그냥 점처럼 찍어줄게요. 여기 원래 엄청 짙은 기미가 있어요, 기미가. 근데 이 기미는 사라지지 않아. 요것도 안 사라져서 그냥 요 두 개는 요즘에 점처럼 찍고 다니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핫킷의 버터브릭이라는 컬러거든요. 안쪽에 살짝 발라가지고 엄청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데 이 버터브릭이라는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몇 번 집에서 발라보다가 괜찮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제품? 약간 웜한 기가 살짝 돌아가지고 쿨톤이신 분들은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거는 라카의 진저링 글로스하게 저 이제 메이크업 다 했고요. 지금 액세서리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 구매를 해가지고 정보는 없는데 요런 비슷한 목걸이는 그냥 보세? 쇼핑몰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나 더 레이어링한 목걸이는 요거는 마마카사르라는 목걸이인데 제가 예전에 아몬즈라는 어플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어디에서나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하면 되고 요 위에 있는 니트는 제가 정보 따로 올려두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일부러 살짝 넘길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제가 셀프로 잘라가지고 볼륨감을 주면 내릴 수도 있고 바람 불면 살짝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예쁘게 잘라줬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연말 메이크업 겸 이제 스타일링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한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네요. 오늘 약간 얼태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속상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얼태기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따스한 연말,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